우리 오은영 TV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구독자님들의 네. 이 애칭이 있어야죠. 그리고 우리가 공모를 했잖아요. 그렇죠. 받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마음을 담아 담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네. 정말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네. 온 것 중에 좀 얘기를 해보면 오로라도 있었고 오블리도 있었고요. 오엄마 오롯이 오 예스도 있었어요. 있었고요. 네. 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이 정성 네. 아,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우리가 정하긴 정했어요. 맞습니다. 네. 우리 김봉성 님이 보내주신 네. 오또기 인데요. 네. 근데 우리 김봉성 님은 어떤 의미로 이제 보내주셨냐면요. 네, 오은영과 함께 세상을 좀 똑똑하게 잘 살아보자. 네. 오똑이. 네.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약간 더 네, 좀 재밌게 그래서 오똑이가 아니라 네. 오똑이. 아 귀여워. 오똑이. 왜냐하면 이제 발음하기 좀 네. 편한 것 같고요. 네.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는 똑이 여러분, 네 사랑하는 우리 똑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네. 근데 입에 찰싹 달라붙는 게 우리 오똑이 여러분들 네. 네 우리 똑이 여러분들 네. 너무 좋은 것 네. 같아요. 네. 오똑이 좋은 것 같아요. 네 괜찮죠 네. 선생님. 네네. 네. 우리 오똑이 여러분 우리 똑이 여러분 사랑합니다. 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주 불러드릴게요. 네. 네.